다음. 다음은 미카엘 준비했어요. 아, 저요. 미카엘 준비했어요. 아, 저요. 예. 제가 물갈이 요런 김치 해 드릴게요. 불가리아 김치? 예, 물갈이 요런 김치 해 드릴게요. 불가리아 김치? 예. 불가리아 김치 지금 사실은 또 가지는 숯불에 완전 달 때까지 시큼하게 따요. 그리고 파프리카하고 고추도 고추 이렇게 구우면 빵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음식 이름이 뻥 고추. 뻥 고추? 뻥 고추? 네 뻥? 맞아요. 이렇게 구울 때는 빵빵빵빵 하지면 네. 그러면 이겼어요. 껍질 벗기고. 아 껍질 잘 까지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껍질 까지면.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미리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어?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어머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뽕고추랑 파프리카 미리 썰었어요. 그럼 맛있겠다. 양념은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마늘. 물갈이 사람들도 마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다음에 생 파슬리. 파슬리 아니면 딜.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렇게 식초. 예. 오 식초도 많이 넣고. 어이 가지를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 가지 김치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지로 김치를 하는 게 있으니까 신기해요. 어때요? 어머 정말 맛있어. 아 진짜요? 야 나는 이거 못 먹을 것 같았어. 미글거려 갖고. 김치 많네. 김치 많네. 이거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거 싹 가져주네. 네. 깔끔해지네 입이. 네. 가지는 제일 맛있어. More than the greatest love the world has known. This is the love that I give to you.